좋은 아침입니다. 문 목사의 1분 묵상. 오늘 역대상 22장입니다. 역대상 22장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어록입니다. 특히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하나님께서 왜 다윗 자신에게 성전 건축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물목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성전 건축 일을 잘 맞춰줄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순종하며 살 것을 재삼 당부합니다.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.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지만 그렇다 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.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.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요. 그 시대에 내가 감당할 만큼의 몫이 있는 법입니다. 그 이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.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. 다윗은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켰고 나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.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와 인력 등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었습니다. 다윗은 막대한 양의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를 준비했는데요. 다윗이 그 많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한 시점이 놀랍습니다.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.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양의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다 하는 말 앞에 감동을 넘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. 이런 것이 진짜 헌신이 아닐까요? 이런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헌신이겠지요.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. 그러면 된 것입니다. 그거면 된 것입니다. 성경은 말씀합니다.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.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사역이든 또는 고난이든 아픔이든 내 시대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. 부족하다 또는 과하다,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할 일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들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가는 인생, 무엇을 더 바랄까요? 그러면 된 겁니다. 그거면 된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